문규 씨는 안 와? 예? 문규 씨는 왜 안 와? 탑병 걸려가지고. 아니 전화도 안 받아. 저장은 안 한 거죠. 이거는 첫 만남에서도 늦었잖아. 네네. 아, 기본 자세가 안 됐는 거지. 그러면 우리 문규 씨한테는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규 씨한테만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.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속담. 속담? 속담. 그 중에 몇 개는 직접 알려줄게. 지금 이장님 댁을 가는 거죠? 마을에 가네 가고. 마을에 간? 여태까지 9시 오신다는 사람이 왜 이래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약속은 지켜야지.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지켜요. 있어요? 뭐 얄쌍하게 생각하고 그 생선같이 생긴 애 있어요. 아 이장님이신가요 혹시? 아 이장님 처음 뵙겠습니다. 아 혹시 이장님이시라든가 위치가 있으신 분이라서 고급 세단을 타고 오셨어요. 아니 근데 왜 두 명이 온다니 혼자만 왔어? 그분이 좀 스타예요. 예, 많이 바쁜가 봐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또 이장님도 늦으셔가지고. 늦은 게 아니라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. 아 새벽부터? 공교 도착했나 봐요. 아 도착했대요? 네. 또 양반은 못 되네. 아유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째요? 저는 뭐 대본을 숙지하지 않았더라도 감으로써 오늘 딱 보면은 이게 뭐 중요할 수도 없고 뭔가 저희가 이렇게 케어 할 것도 없고 뭔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란 예상. 그 예상을 하셨는데 다른 건 예상을 못 하셨네요. 네, 그 시간에 예상을 해요. 자, 어쨌든 그러면 잠깐 근데 진짜 아까 문규 씨가 말한 대로 네네. 근데 주위에 여기 학교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쉽게 를 거예요?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면 식재료를 만나실 수 있는데 곳곳에 예쁜 포토 스팟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일단 마을 안까지 들어가시죠. 느낌이 사진을 많이 찍어야 좋은 느낌인데 사진에 답이 있다? 과일이 있어. 과일에 사진을 찍으면 이건 난 식재료를 줄 것 같은 거지. 그 촉이 있다면 다른 촉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. 어쨌든 좋아요. 네. 그런 거 아주 좋아요. 그럼 일단 출발하시죠. 다 출발하시죠. 아 귀엽다. 오 너무 잘 어울려요. 자 제목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누가 꽂히게 이거 편집하면서 갑자기 What the fuck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안 돼. 아 좋다 좋다 느낌 왔거든요. 항상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포인트 그 카메라를 쳐다보시게 되면은 뭔가 느낌이 안 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지? 이럴 때 한 컷 오케이. 자 느낌 한번 볼게요. 별론데? 어? 안녕하세요. 자, 소리 웃겨라. 내가 졌소. 이런 거 시키지 마. 이런 거. 어?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 어떡해? 어? 차 한 잔 들면서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다라고 했던 곳이 좀 이곳 같은데 연인 컨셉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연인 컨셉으로 사랑해. 그럼 우리 뭐 시집을 가서 영화나 볼까? 오케이 가자. 확인 확인 한 번만 한 번만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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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제가 우선 한번 살짝 볼게요 느낌을. 아이씨. 아니면 작가님 저기 정근이 쪽으로 한번 붙을래요? 그래야 이길 것 같거든요. 지금 이 정도 상태면은. 쟤는 지금 본인의 중심으로 사진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. 나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. 이게 다른 거죠. 시작이 다른 거죠.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좀 드시 다가 좀 즐기시죠. 장어? 이거 우리 그 뻘 들어갔을 때 썼던 거 아니야? 그렇지. 거기는 갯벌, 여기는 논벌. 땀이 뻘뻘. 여기 이장님도 계시네. 이장님. 네, 인사드렸어요? 안녕하십니까. 예. 그분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. 네, 스타, 스타. 네. 예. 그럼 어떻게 벌써 친해지신... 원래 좀 준비된 사람이어서 미리 한 30분 전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했죠.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맛도 없고 이게 촬영 처음일 때 딱 처음 만나봐야 또 좋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예.
불러서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. 근데 사진 속에서 식재료가 될 만한 게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던 그 소가 저희의 식재료인가요 혹시? 예 맞습니다. 맞아요? 우리 소 먹어요? 귀엽네. 어? 진짜요? 진짜 소 먹어요? 예스민이 뭔지 아세요? 맞아요. 그 예스민이 뭐예요? 예스민은 논산에 쌀 예스민 브랜드 마크입니다. 그래서 그 예스민 모를 심어주시면요 저희가 대신해서 지난해 수확된 예스민 쌀을 내어드리겠습니다. 이장님이 소 주신다고 했는데 이장님 소 주실 거예요? 소는 못 주고 소고기는 드릴 수 있지. 네,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를 심어서 우리 미션을 예스민을 모를 아주 이쁘게 간격 있게 아주 잘 심어보겠습니다. 예스 예스민 예스 예스 예스.